제가 이제 추미애 법무장관님이 어? TV에 나오길래 아니 얼마나 똑똑하면 여자가 저까지 나갔냐 그 생각을 했거든요. 네. 남자보다 훨씬 나은 사람이네라고 생각했는데 네. 실제로 제가 영적으로는 좀 처음 봅니다. 아니 내가 TV에서 추미애 장관님 보면은 영적으로 실어볼 일이 뭐 있어. 네. 단지 다음에 대통령 될 분은 내가 탁 봤다고 TV를 보고 새겨봤어. 근데 네. 추미애 장관님은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아. 근데 오늘 이렇게 또 영적으로 받아보니 정말 대단치도 않은 분이네요. 아.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어우 존말이 나오네. 표창장을 받아야 하니 마땅합니다. 나라의 희생자입니다. 오, 또 네. 큰일 났네. 취미에 좀 법무장관님 싫어하는 사람은 또 나한테 다 지랄하는 거 아니에요? 싫어하시는 분들 엄청 많아요. 오, 안 근데 영감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 나도 어떡해. 맞아요. 선생님 그냥 순수 영감으로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러니까 다니는 분 있잖아. 영적으로 못 받은다 그러지. 네. 겉에 보이는 것 같고 막 싫어하지 마. 근데 제가 지금 영적으로 받아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굉장히 그분이 정말 또손이고요. 악착 같고요. 네. 뭔가 이렇게 버릴 것 같다 싶으면 그거를 새 거로 만들어줄 수 있는 분. 아, 대통령 투표 한잔 하고 싶다. 아. 아, 진짜 이렇게 너무 좋은 말 나오니까. 네. 이번은 대통령 될 운은 없습니다. 절대로. 그렇지만 네. 끝까지 꼬리표가 대통령이라 붙는 건 있어요. 아, 그 급이다. 예, 네. 예, 꼬리표가.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미애 장관을 찾는 거겠지. 누가 되든. 아. 예, 이분이 눈꼬리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네. 웬만한 건 다 알아봐 버려. 그냥 우리처럼 신이 들려서 알아보는 게 아니라 네. 초기 천재 이상으로 돼요. 아. 그러다 보니 막 비생에 막 돌다 보니까 그냥 사람의 마음도 깨뜨듯이 그냥 알고요. 네. 뭔가 이게 정말 아니다 싶은 거에는 이분은 정말 그거를 꼴을 못 보는 거죠. 바르게 가기를 원하는 거죠. 네. 그리고 지금 뭐 사퇴한 것도 후회하지 않아요. 네, 후회하지 않고요. 잠시 잠깐 쉬었다가 네. 또 올바른 정권으로 이제 이분이 뭔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아. 제 영적으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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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정말 제가 하늘에서 내린 대통령이라는 분은 따로 계시지만 오늘 제가 추미애 법무장관님을 영적으로 보니까 아니 여자 대통령 이런 걸 찍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 그쵸? 아니 굉장히 손색이 없네요. 제가 선생님 오늘 이 공수를 저희는 대본 없잖아요. 네. 그냥 선생님이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거 그게 단데 네. 정말 단데 저도 처음 듣잖아요. 네. 근데 딱 말씀하시는 거 들을 때 연상되는 게 하나 있어요. 뭐요? 전 그 법무장관 조국 법무장관 네. 계실 적에 네. 물러나시게 되면서 내려오시게 되면서 나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 올 거다라고 말씀하셨대요. 네, 근데 이분이 올해 네. 네. 1월 2일 날 이렇게 저기가 졌죠. 네네. 근데 그때 추미애, 예, 추미애 법무장관이 되셨다 그래가지고 네. 아니 여성분이 여성을 비하하는 게 아니라 네. 여자분이 더 무섭다고 그런 느낌을 제가 받았었거든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대쪽 같고요. 아, 이분은 정말 하늘을 날 수 있는 기암한 어떤 기운을 갖고 있어. 네. 기운을. 아. 굉장히 좋네. 나쁜 말이 하나도 안 나오네. 와. 저는 추미애 법무장관님 편 아닙니다. 네, 아니시죠. 예, 그러니까 관심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검찰총장님은 이제 그런 이런 비리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좀 나오는 대로 말했을 뿐이고요. 네. 근데 이분은 지금 보니까 굉장히 한 가지라도 나쁜 거라도 나와야 되는데 나쁜 게 하나도 없어요. 이분은 솔직히 나라가 잘 운영이 안 되잖아요. 네. 집에 가면 막 울어요. 어. 그리고 손등이 펄펄 이렇게 난리도록 빌어요. 한국이 이래서야 되겠느냐. 누구든 잘 일어나자, 뭐. 그러니까, 우리 당만 잘 되자가 아니라, 네. 누구든 잘 일어나자. 좋게. 네. 아유, 완전히 좋네. 완전히 좋아. 어떡하면 좋아.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당신의 백을 이치를 믿고, 이렇게, 비리가 뭐가 감춰진 것도 한 개도 안 보여요. 아예. 완전히, 비리 관계 이런 게 좀 뭔가 숨어져 있다 이런 건 없고 평등 선언 그 선언 가는 거지. 네. 대단하지 않아요?
뭐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불거졌지만 그거는 진짜가 아니다. 진짜 아니고 이제 자기 네. 의사나 네. 어떤 것들이 이렇게 비춰졌을 뿐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절대 그러지 않고 이분은 또 애골수 스타일이에요. 그렇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제 연금을 봤을 때 애골수 스타일이라서 딱 요 놈이면 요것만 움직여서 깨끗하게 가는 스타일이고 정말 말 그대로 우리 제자라면 1등 제자야. 1등 제자. 네. 완전히. 1등. 야, 이 대통령 대도 손색이었겠네. 네. 근데 뭐 그 사람들이 국민들이 그 속까지 영감을 볼 수가 있어 없어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선생님. 그래서 이분은 한편으로는 이렇게 불쌍하기도 합니다. 전 모르겠지만 나라의 희생자라고 해요. 네. 이게 맞는 말인가? 저 영적으로 지금 나오거든요. 나라의 희생자라. 뭔가 헌신을 많이 하신다라는 게 아닐까? 예, 네, 그러니까 헌신을 많이. 네. 그러니까 한마디 말해서 다른 놈이 욕먹어야 될 거를 본인이. 이분이 욕먹고 네. 또 이분이 칭찬받을 거를 저놈이 받고 이거지 이거. 와, 근데 진짜 강을 이룬다면은 한강을 이룰 수 있는 운이에요, 이 사람은. 네. 그리고 또 마음에 안 들면은 초토화가 될 수 있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정말 무서운 사람이죠. 네. 한강을 잃었다가 네. 아니면 한강을 물을 쫙 뺄 수 있는 그런 기운을 갖고 있어요. 엄청난 거 아니에요? 엄청난 데서. 그죠? 네. 그러면 이분은 자, 사퇴를 했어. 경제적인 거가 어떻게 되나 한번 살짝만 훔쳐볼까요? 네네. 재산권이 얼마나 있을까? 이분은 상당수로 재산권이 있으나 네. 보통 알만한 사람은 알 수 있을 정도의 재산이다. 네. 그거 뭐냐? 뭐 100억 그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제가 보기에는 그냥 네. 몇십억. 네. 그것도 부동산으로 읽어서 만든 거야. 어떻게 뭐 공무원들이 그 돈을 많이 만들었어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보니까 부모님한테 이렇게 좀 나온 재산, 네. 부동산을 좀 해서 만든 재산, 그리고 자기가 성실히 열심히 해서 42산에서 이렇게 거짓된 돈은 하나도 없고요. 네. 개짝에는 돈이 없고요. 부동산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우리 가족 움직이고 노예 살 만큼 아주 정직한. 근데 감독님 누가 네. 보면은 내가 추미애 장관님을 싸고 무슨 짜고 치는 고수같이 막 편 뜨는 것 같다. 근데 그러게요. 사실 영적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네, 선생님이 지금 말씀하셔서 네. 저도 지금 인터넷으로 그 추 장관님 저 자산 네. 재산 한번 찾아봤거든요. 네. 근데 신고 금액이 뭐 20억이 안 되시네요. 그러니까 네네. 신고 금액이 20억은 안 되지만 네네. 실제로는 20억이야 되겠죠. 네. 제 영감으로는 30억 가까이 됩니다. 네. 근데 우리가 30억 가까이 되면 30억을 신고하진 않잖아요. 네. 공시시가. 공시시가를 봐야 되고 네. 제가 말하는 거는 네. 자산력. 자산력 전체. 네. 네 그렇죠. 그리고 네.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저는 찾아보지도 않고 오늘 저기 감독님한테 지금 막 받았잖아요. 네네. 그냥 그래서 이분은 제가 봤을 때 정말 알짜배기. 아이고 이거 무슨 일이야. 다 좋은 말만 나와. 근데 실제로 이분이 그만큼 괜찮다는 뜻 아닌가? 네. 알짜배기 공신력. 다시 들어가야겠다. 저는 근데 선생님이 정말 대단하시네요. 진짜. 왜요? 아니요, 그 내용을 네. 그냥 하나 어떤 정보 없이 정말 영으로 다 말씀해주시잖아요. 네. 네. 알짜배기 공신력이라 나와요. 네. 다시 들어가셔야겠네. 또 좋은 어떤 위치에서 또 많은 일을 또 해내시겠죠. 네. 우리 또 한 가지만 기가 막힌 영감이 내려오는데 말씀드려볼까요? 네. 추미애 장관님은 우산을 하나 갖고. 네. 우산. 우리가 우산 어쩔 때 쓰죠? 비 올 때 쓰죠, 선생님. 비 올 때 햇빛이 쏟아지고. 햇빛이 올 때도 쓰고, 네. 비 올 때도 쓰고. 네. 대부분 우산을 쓸 때 표현할 때는 비 올 때 쓰잖아요. 네, 우산. 그죠? 네. 근데 비 오면 어떻게? 해가 떠야 되잖아, 살려면. 네. 네. 이분은 우산 하나 갖고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 비 오는데 우산 갖고 비를 받쳤어. 근데 이거를 없애고 태양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고. 대통령 대학원네, 이거 큰일 났네요. 원래 대통령 다른 분인데. 아이고, 저 여자라고 해서 편견을 갖고 하는 건 아니고요. 네. 실제로 저는 앞으로는 TV에서 이제 추미애 장관을 못 볼지 모르지만 제 머릿속으로 영감으로 제가 받았으니까 아, 이분이 그런 게 있구나 하고 새삼 다시 보일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사퇴한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아쉬울 것 같고요. 네. 저는 이렇게 알려줘야 관심을 가져요. 근데 아까 이렇게 말했지만 더 큰 일 또 그대로 가실 것 같지 않고 네. 더 좋은 조건을 이렇게 뭔가 하시려고 이렇게 잠시 휴직을 한 거죠. 네. 휴정을 해야 되나? 아. 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윤석열 검찰총장님하고 둘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내가 추미애 장관님한테 또 꽂혀갖고 또 이렇게 한 사람을 기울이게 말하면 안 되는데 큰일 났어. 네. 근데 지금 상황이 기울이게 생겼잖아. 근데 어떻게 네. 보면은 일반인이 봤을 때는 응? 아니 윤석열이나 추미애나 똑같지 뭐. 저 쌈질이 나오고 저기 나라 말아먹는다 그러고 막 난리잖아요. 창피하게 저는 네. 뭐냐고. 그쵸? 네. 근데 오늘 속속들이 파보니까 네. 제가 솔직히 윤석열 이게 검찰총장님에 대해서도 좋은 얘기를 사실 하고 싶어요. 네. 근데 크나크게 영적으로 받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없는 말은 못합니다. 근데 의외로 추미애 장관님에 대해서는 너무 좋은 말을 나와서 저도 우리가 영어로 내리면 귀로 듣잖아요. 네. 입에서 이렇게 저도 깜짝 놀랐고요. 다시는 이 사람이 만약에 혹시 TV에서 본다면은 아 저분이 정말 대단한 사람이구나. 제가 존경할 수 있을 만큼의 이렇게 명검이 나왔어요. 네. 분명히 어때요? 네, 아, 선생님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이것은 정말 그냥 선생님의 순수한 영으로 네, 누구의 편도 영어로.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네. 감독님,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